안녕하세요 여러분, 레아입니다. 여러분 요즘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. 오늘은 휴양지에서 입으면 좋을 리조트 룩을 준비했습니다. 핀터레스트에 나올 것 같은 멋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룩들을 준비했으니까요,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 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룩입니다. 오프숄더 니트와 실크 스커트를 매칭했는데요. 이게 실크 소재로 만들어진 니트예요.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착용감도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입니다. 몸에 슬림하게 붙는 핏이라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기장도 적당해서 다양한 하의에도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실크 스커트는 90년대 미니멀한 디자인의 실크 스커트예요.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. 컬러 자체가 뭔가 약간 진주 톤인데 진짜 진주를 입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100% 천연 실크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부드럽고 차르르한 착용감이에요. 입고 있지만 입은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들은 릴리실크 브랜드의 제품인데요. 이 실크 브랜드는 합성 섬유가 아니라 100% 천연 소재의 실크를 사용하는 브랜드예요. 국내외 셀럽들도 굉장히 많이 착용한다고 해요. 옷을 입었을 때 되게 딱 봐도 뭔가 고급스럽네 하는 건 되게 소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 브랜드의 옷은 소재가 좋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프숄더여서 사진도 잘 받고 이렇게 입으면 휴양지에서 우리 파인다이닝에서 디너 먹을 때 디너룩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. 진짜 고급스럽죠? 실크로 만들어져서 좀 다르긴 한데. 상의를 갈아입어봤는데요. 약간 홀터넥 느낌이 나는 니트 탑이에요. 이 제품도 실크로 만들어진 니트거든요. 와일드 실크라 그래서 조금 더 광택이 있고 질감이 보이는 재질입니다. 꽈배기 짜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제품이에요. 여름에 니트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크는 천연으로 쓰면은 흡습성이 굉장히 좋고 통기성도 좋거든요. 그래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. 슬립을 입는데 너무 노출이 과하지 않으면서 하프넥으로 올라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우면서 세련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라서 평소에도 데일리 룩으로 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. 이 룩은 좀 캐주얼한 느낌도 있으면서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낮에 뭐 투어할 때, 관광지 돌아다닐 때 입고 사진 찍으면 예쁘겠죠? 어때요? 그죠? 딱 해변 갈 때 입으면 좋을 만한. 라인이 예쁘죠? 라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여러분 보기만 해도 해변 가고 싶은 룩 아닌가요? 제가 탑은 언밸런스하게 떨어지는 이 실크 탑을 입었고 밑에는 이 실크 스커트를 입었습니다. 탑 같은 경우에는 카울넥으로 흐르는 디자인이라서 좀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의 디자인이에요. 이게 샤무즈 실크 원단인데 어때요 여러분?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? 우리가 딱 실크 하면 떠올리는 굉장히 은은한 광택이 있는 재질입니다. 실크 자체가 촉감이 굉장히 좋고 이 통기성도 좋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입고 또 봄, 가을에는 아우터에 이너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실크 제품이거든요. 같은 실크인데도 느낌이 다르죠. 이게 조금 더 직조감이 있는 실크입니다. 클래식한 핀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라서 뭔가 굉장히 경쾌하고 좀 밝은 느낌이 있죠. 허리에는 이렇게 타이로 스트랩을 매는 디자인이라서 날씬하게 잡아줄 수 있는 디테일이 있고 풍성한 A라인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거든요. 그래서 몸매도 커버되면서 여성스럽게 라인이 연출되는 그런 스커트예요. 이렇게 입으면 딱 그 해변에 요트 착 있는 데서 뭔가 선상 파티할 때 이렇게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룩은 홀터넥 미니 원피스를 입어봤어요. 약간 니트 재질의 홀터넥 원피스예요. 그래서 활동감이 좋은 원피스입니다. 홀터넥은 좀 우아하고 좀 섹시한 느낌을 주기 쉬운데 요거는 미니 디자인이라서 조금 더 발랄한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원피스예요. 이렇게 입으면은 동남아 같은 데 갔을 때 우리가 구경할 때도 좋고 야시장 이런 데 갈 때도 좋고 활동성도 좋은데 예쁜 휴양지 룩으로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. 이런 룩에는 이렇게 미니백 이렇게 하고 이제 호텔에서 좀 쉬다가 마실 나가는 거지. 응. 그치, 그치. 나는 너무 막 멋을 부리진 않았지만 좀 멋있지? 이런 느낌. 여러분 이번 룩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렇게 좀 놀러 나갈 때 뭐 우리가 클럽이나 바 갈 때 입을 만한 옷을 준비했어요. 뭔가 앞에는 되게 단정한데 이렇게 너무 과해?
이렇게 반전이 있는 룩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위에는 이렇게 홀터넥 탑을 입었고요. 이 탑 같은 경우에는 트위드 소재예요. 그래서 좀 조직감이 있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목에 리본을 메고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입니다. 팬츠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디테일이 있는 팬츠를 입었어요. 약간 몸에 딱 붙는 슬림한 핏의 부츠 컷이거든요. 밴딩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. 이것도 역시 약간 레이스 같은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팬츠이기 때문에 너무 밋밋하진 않으면서 또 너무 과하진 않은 그런 느낌의 룩이에요. 근데 이런 룩은 엄마랑 갈 때는 입을 수 없어. 등짝 스매싱 룩. 남편 앞에서 입어봤는데 이제 장모님, 장인어른들이랑 여행 갈 때 꼭 입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 등짝 스매싱 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이번 룩은 좀 러블리한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. 이 제품은 이바나엘 신키 제품이고요. 숄더에 리본 스트랩이 포인트인 원피스예요. 굉장히 러블리한 느낌이죠? 깊은 스퀘어 넥라인이 포인트여서 쇄골이랑 목선을 굉장히 예뻐 보이게 만드는 스타일의 원피스예요. 이런 거는 사진에도 잘 나올 것 같고 외국 가서 뭐 스냅 사진 찍거나 커플로 맞춰 입고 예쁘게 찍을 때도 이렇게 입고 찍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사실 이 원피스 디자인 자체만 보면 되게 심플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인데 양쪽에 리본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러블리한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. 허리에는 이렇게 핀턱 디자인이 있어서 허리를 좀 날씬하게 보이게 만드는 스타일이고 기장도 딱 적당히 종아리 중간에서 끝나서 활동적이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기장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입으면 데이트 룩으로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모자를 쓰면은 해변 룩이 완성됐습니다, 여러분. 그래요. 네, 그리고 근데 러블리한 룩이 좀 자신이 없어요, 솔직히 여러분. 그치만 또 이런 스타일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입어봤고요. 저는 조금 바스트가 없는 편이긴 한데 이 디자인은 좀 바스트 있는 분들이 입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룩은 진짜 좀 핀터레스트 언니 같은 느낌이죠. 베스트에 스커트 코디를 해봤습니다.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. 베스트는 제가 원래 이제 자켓이랑 팬츠랑 쓰리피스로 입는 제품인데 활용도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근데 여기 활용도를 찾았습니다. 스커트랑 너무 잘 어울리죠?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는 좀 언밸런스한 디자인의 제품이에요. 스커트가 맥시한 기장이어서 되게 시크한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깔끔한 가방, 미니백 하나 딱 들어주면은 핀터레스트 언니가 되었어요. 이런 건 이제 호캉스 가서 호텔에 있는 라운지바 갈 때 이렇게 입으면 좀 분해 나면서 멋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해 난다 너무 저렴해. 이렇게 입으면 뭔가 좀 귀티 나면서 고급스러운 여성 느낌. 그래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휴양지 룩들을 보여드려봤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까지 좀 다양하게 담아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으셨나요?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올게요.